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 set, put, 물론 내용은 set를 중심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하지만 먼저 두 단어의 의미를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set의 여러 표현 확인해 보시죠. 먼저 set라는 것은 put something in place, 어떤 것을 놓다 혹은 establish, 확고히 놓다, 이러한 의미가 영어적으로 있는데요. 조심스럽게 또 준비를 통해서 꼼꼼하게 어떤 것을 놓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는 어떤 것을 부드럽게 놓는다, 강하게 놓는다, 이러한 느낌이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put은 뭐죠? put은 전에 저희 과거 강의에서 이미 다룬 바 있지만 그냥 place라든가 lay, 놓다, 이러한 의미를 대략적으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놓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 과거 강의를 참조해서 put의 의미를 좀 더 확실히 다져주시고요. 향후 따질 내용들은 set가 들어간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set를 자세히 여러 차례 나눠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내용 보시죠. Panic set in 혹은 the reality set in. Panic은 순간적 공포, 익숙하죠? The reality, 현실이 set in 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직장을 그만 다니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는 별로 그렇게 현실적 느낌 안 옵니다. 그냥 훌훌 털고 자리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납니다. 가방 챙기고 직장에 가려고 하는데 아차, 이런, 나 잘렸네. 이게 the reality set in입니다. 현실이 딱 다가오는 거죠. 그리고 물론 panic set in 하면 패닉이 갑자기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멀쩡하다가 뭐 이렇게 되는 그러한 느낌이 panic set in. 뭐가 시작된다라고 번역은 되지만 느낌은 이런 거죠. She set her sight on a new product. 그 여자는 시선을 두었다. 물론 put her sight도 됩니다. 하지만 set가 워낙 좋은 거죠. 조심스럽게 새로운 제품에 눈길을 주는 거죠. 그리고 관심 갖고 그것을 지켜보는 그러한 느낌. Set her sight on. 그래서 어디에 관심을 갖고 지켜본다. 물론 그 의도는 구매하겠다라는 의도가 있을 수 있죠.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요. 그 다음에 He set the tone 혹은 He set a different tone. 이 tone이라는 게 어조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위기 이래도 되고요. 그래서 He set the tone 하면 그는 분위기를 잡았다. 그럼 분위기를 잡았다가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죠? 기조를 형성하다. 예를 들어 어떤 국제회의를 하는데 연사가 나옵니다. 기조연설자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 회의 성격은 이런 것이며 이렇게 논의해 주세요 라는 내용의 연설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조연설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행위가 set the tone입니다. 물론 중간에 이거 아니다, 다른 분위기로 바꿔봐야지 하면 he set a different tone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기조를 잡다, 분위기 잡다, 방향을 설정한다, 이렇게 될 수 있죠. 그 다음입니다. The movie is set in the 1960s. 이 영화는 1960년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어떤 것을 배경으로 한다 할 때 주어 쓰고요. 비동사, 그 다음에 set, 한 다음에 in, 뭐 하면 어떤 것을 배경으로 한다. 여기선 1960년대를 배경으로 한다. 이렇게 되죠. 물론 연대기 때문에 in the 1960s 이렇게 더 붙이고요. 60s 할 때 S 붙이고요. 그 다음입니다. It's from here that we set sail. Set sail 하면 돛을 올리는 거죠. 돛을 올린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속도를 내고 본격적으로 항해에 들어간다. 그런 내용인데 It's from here that 이런 식으로 it, that 사이에 강조를 했습니다. From here를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바로 우리가 돛을 올리고 항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렇게 되죠. 물론 여기 put 해도 됩니다만 set sail 너무 잘 어울리는 거죠. 그 다음입니다. This one will set you back 100,000 won. Set you back, 너를 뒤에다 놓는다. 이게 뭐죠? 그리고 10만원. 어떤 것을 샀습니다.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가격이 10만원이었죠. 그러면 제가 10만원을 지불하죠. 그러면 저는 10만원이 뒤로 밀리는 거죠. 제가 갖고 있는 돈에서 말이죠. 그럴 때 set you back 한 다음에 금액을 쓰면 되겠습니다. 이때 원이 무엇인지는 문맥에 따라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요. Her socialization is set back in a big way. 그 여자의 사회화는 직역이죠. 사회화 과정은 사람 사귀는 부분은 이렇게 되죠. set back, 뒤로 물러났다 이거죠. in a big way, 큰 방식으로.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그 여자가 사회활동하는데 엄청 타격을 입었다. 우리말에 그렇게 의미가 전달되고요. 그것이 바로 her socialization is set back in a big way.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 다음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It set our country back.
이것은 우리나라를 뒤로 두었다. 즉,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를 후퇴시켰다. 앞으로 놓아야 되는데 그것이 오히려 뒤로 놓아지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set과 put의 간단한 의미를 나눠봤고요. 그리고 set으로 이루어진 표현들을 쭉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겠죠. 다음 시간에도 set의 의미를 다양하게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